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방정책과장 김성곤입니다. 식약처는 생활 속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 추천에 의해 식약처가 책임지고 검사하여 결과를 알려드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첫 검사 대상으로 어린이용 기저귀가 선정되었습니다. 어린이용 기저귀 검사를 위해 제조 수입 업체별로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각각 한 개씩 추구하여 우선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아조염료 등 기준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였고 기저귀에서 발생되는 냄새와 관련하여 피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기준규격 19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용 기저귀 냄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냄새와 관련성이 있는 피발성 유기화합물 24종을 분석한 결과 톨루엔, 옥탄 등 11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톨루엔, 옥탄 등의 물질은 가솔린 냄새와 같이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고 단독 또는 혼합되어 냄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1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위의 우려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용 기저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기저귀 제조 공정 중에 사용하는 접착제나 포장재를 변경하거나 작업장 환기시설을 보강하는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여 업계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중심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